민서가 네 사람이 자고 있는데 네 닥쳐주면 안 돼? 아, 저 입학만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시끄러워서 그렇지. 닥쳐줘. 아니 미친놈아, 니네 집 가서 자. 왜 우리 집에서 자는 거야? 아, 나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니네 집에서 자라고. 게임 그만해.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렇게 말한 김동현 씨는 얼마나 조용히 사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이 먼지 소리도 잡아내는 소음. 언제 샀어? 배송했어요. 와. 이걸로 잡아내. 대박. 자, 김동현 씨. 자, 드세요. 아, 조스밥입니다. 근데 왜 찍지? 아, 제가 인스타 올리려고. 뭔 어째? 아니야. 그럼 먹어봐. 와. 아. 어 잠깐만요. 자 이거 집으세요 이제. 모두 완전 마시는 거라고. 으그득 으그득. 조용히 먹으라고. 아 뭐 먹는다 그래. 어 누구세요? 뭔데? 네? 아랫집이요. 아랫집. 아랫집에서 왔는데. 아 총각. 아유 총각이 총각 김치 씹어 먹는 거니까 너무 커가지고 제가 참. 아! 그래? 총각 저번에 우리 아들 컴퓨터 게임하고 있는데 시끄럽다 하면서 컴퓨터 껐죠? 네. 자 총각은 얼마나 조용히 사는지 한번 봅시다. 이 소음 측정기로. 자 평상시만 할 때가 60dB거든요 70dB 넘으면은 김치로 죽여버릴 거예요. 그게 안 넘어 되는 거지. 김동현의 미안하니까 내가 이 콜라를 줄게요. 그리고 내가 콜라를 준 성의가 있으니까 원샷을 안 해도 죽는 거예요. 안 마셔도 죽어요. 미쳤어. 아이고 피곤하다. 아이고 난 여기서 자야겠다. 뭐야? 아이고 조용히 좀 먹어요. 아시겠어요? 아니 아줌마 집 가서 자요. 통화 사용 못하겠다. 아줌마 뭐하는 아주머니 주무시니까 제가 대신에 콜라 데시벨 측정해 드릴게요. 자, 70dB 넘으면 안 돼요. 맞아 보겠습니다. 네, 드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가스가 튀고 있나? 이게 무슨 소리지? 아이고. 뭐야? 총각이 틀린만 소리였어? 아니 그거 이게 어느 정도 소리였냐면 이게 아니 그거 아니 그거 아니 그거 와장창. 아이고 그래도 내가 총각 미안하니까 얼굴도 좀 씻고 그래야 될 것 같아. 저 씻고 와. 아줌마가 다시 좀 고기 사줄게. 깨끗하게 씻고 와. 고기 사줄게. 어이 총각. 내가 씻으라고 했지 시끄럽게 하라 그랬나? 내가 이거 70dB 넘으면 내가 고기고 뭐가 없어. 그냥 70대 쳐맞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뭐야 총각 안 씻어? 다 씻었어요? 아니 머리에 방법 있잖아. 아니 머리에 이거 원래 이거 왜 툭툭 따라
좋아하시잖아. 자, 나가실까요? 아니, 아니, 좋아. 보기 보러 가요, 보기 보러 가요. 아니, 그 자식을 못 시켰어요. 나 싫었어요, 내가. 이러고 나가? 네, 나 나와, 나 보기 보러 가요. 고기 사줘야 돼? 네. 와, 진짜? 네, 아는 고기 진짜. 진짜 저러고 가? 자, 이 고기 받아 드세요. 아~ 드세요, 고기 사줄게요.